예,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코드이그나이터의 환경, 영어로는 environmen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environmen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코드이그나이터로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이 지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애플리케이션의 이홈 디렉토리에서 index.php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 여기 define이라고 하는 곳에 environment가 development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development를 testing이나 production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development, testing, production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코드가 이 testing 환경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development를 environment의 값으로 development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또는 testing 환경이면 여기다가 testing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값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서 development 같은 경우는 모든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이렇게 설정이 바뀌고요. testing이나 production인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있는데 저기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에 보시면 config 디렉토리가 있죠. 요 디렉토리 밑에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development라는 폴더를 만들고 또는 production 이라는 폴더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development에다가 여기 있는 config 파일을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자, 여기 있는 config 파일이 만들어지죠. 만약에 현재 여러분이 구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여기 있는 값이 development로 되어 있다면 요 config 밑에 있는 config.php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 development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config.php 파일을 사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요 값을 production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productio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config 파일이 있다면 그 파일을 사용을 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코드이그나이터에서 제시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는 index.php라고 하는 이 파일도 매우 중요한 버전 관리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development라고 하는 부분은 버전 관리에 포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요걸 development로 바꾸면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development가 되고 또 요것을 또 이것을 production 또는 testing으로 바꾸게 되면 이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testing 모드가 되기 때문에 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index.php 파일 있죠. 우리가 production인 이나 이런 걸로 기술을 해야 되는 요 index.php 파일을 하나 더 복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복제한 파일은 이 dev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럼 dev.php와 index.php 파일이 있죠. 그럼 index.php 파일의 environment라는 상수는 production으로 지정을 하고 dev.php의 environment의 상수는 deve, development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URL로 접근할 때는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할 때는 자, o2.yg/dev.php 그리고 topic get3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서버에서는 자, 여기에 있는 dev를 index.php로 바꿔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dev.php는 자, 여기에 있는 이 상수가 이 development이기 때문에 이 개발 환경에 따른 설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index.php 같은 경우는 environment가 production이기 때문에 이 실서버 환경에 맞는 환경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밑에 있는 config 밑에 있는 development 밑에 있는 config.php가 적용될 수도 있고 production 밑에 있는 config.php가 적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잘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하진 않지만 요 development config.php 파일에서 제가 development라고 에코문을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리고 production config.php에는 자, production이라고 이렇게 에코를 찍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각의 index 파일이 로딩될 때 여기 있는 에코문에 의해서 화면에 출력되는 걸 보면 어떤 파일이
로딩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dev.php로 접속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됐고요. index.php로 접속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production이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이 된 거니까 이 각각의 어떤 파일로 접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일에 해당되는 이 config가 잘 로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